한창 진행 중인 부산국제영화제 소식입니다. 검증된 배우 박중훈, 하정우 씨가 영화감독 자격으로 참가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두 감독의 영화가 곧 개봉한다는데 조정린 기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영화 더 테러라이브 등에서 뛰어난 연기력을 선보이며 충무로 대세로 손꼽히는 배우 하정우. 28년 연기 경력으로 한국 영화계를 이끌어온 국민 배우 박중훈. 카메라 앞에서 빛나던 두 사람이 이제는 카메라 뒤에서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박중훈의 감독 데뷔작은 영화 톱스타. 연예계를 배경으로 최고를 꿈꾸는 사람들의 성공과 배신, 꿈과 욕망을 그린 영화로 엄태웅, 김민준, 소희연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하정우의 감독 데뷔작은 롤러코스터입니다. 한류스타 마중규가 탄 비행기가 추락 위기에 빠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코믹 소동극입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 배우가 아닌 감독 자격으로 참석해 최고의 화제를 낳고 있는 두 사람. 박중훈은 28년 배우 생활을 하며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여전히 남아있는데 전달할 수 있는 감독으로서 관객 앞에 서보고 싶었다는 소감을 밝혔고, 하정우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을 것 같다. 계속 도전하다 보면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작품을 만들 날이 올 것이다 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용의자 X의 방은진과 곡숭아 나무의 구혜선 등 배우 출신 여성 감독들의 활약에 이어 한국 영화계 두 대들보인 박중훈과 하정우의 변신. 새로운 도전에 영화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